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크리미널 IP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우리가 ADB, 이게 안드로이드 디버거 브릿지라고 하는 그런 서버 정보들이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DB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를 뭐 기기들을 모이킹하거나 아니면 취약점 분석하거나 개발을 할때 저희가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는 그 쉘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리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격으로 접속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USB로 이런 연결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쉘에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안에 보면 이제 리눅스 커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리눅스 공부를 좀 하신다면은 나중에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이킹 할 때도 상당히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IoT 기반에 대해서도 해킹들을 많이 했죠. 예전에도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런 IoT 기기들이 새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취약점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IoT 기기들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거의 99% 정도가 이제 리눅스 기반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IPTV나 그런 것들도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리눅스 기반의 환경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 이전에 저희가 인텔리전스에서 배너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죠.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IoT라고 하는 것들을 별도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분류를 한 것이고요. 이 크리미널 IP 쪽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우리가 ADB 금방 지금 설명할 안드로이드 디버거 브릿지라고 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웹캠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죠. 웹캠은 이제 워낙 많이 그 IoT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웹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어떤 그런 애완동물 같은 경우 반려동물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하기 위한 목적들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에 가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웹캠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디버거 브릿지라고 하는 것들이 왜 얘도 이제 외부에 이렇게 공개가 많이 되어 있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것들이 원격으로 접속을 하는 IoT들이 원격으로 접속할 때 이제 그 안에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 외부에 노출되는 것들은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포트가 555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기기라고 하기도 그렇고 기기기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안드로이드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발 서버를 하기 위해서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동작을 시킵니다. 어떤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도 안드로이드 AVD라고 하는 그 버추얼 디바이스들을 지원을 해줘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띄워놓으면은 그것도 이제 원격이나 아니면 이제 로컬 서버에서 접속을 해서 내가 만든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에뮬레이터의 역할이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555번 포트들이 열리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방화벽에 이제 555번 포트를 이제 원격에서 나는 뭐 집에서 뭐 작업을 하고 싶다. 회사에서 이렇게 서버를 운영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지금 살펴볼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런 환경들을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집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555포트를 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IoT 기기 같은 경우나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포트만 열어놓으면 접근 통제들이 다 이제 해제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디나 이제 패스워드나 그런 것들이 입력이 없이 바로 그 포트에 접근하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IoT 기기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포트들은 접근 통제를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들을 이렇게 미리 점검을 보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취약점 진단을 하다 보면 이제 녹스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에뮬레이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AVD 혹은 이제 녹스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녹스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꼭 보안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게임 있잖아요. 게임에 여러 캐릭터들을 이제 동작을 시킬 때그 녹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그 많은 작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게임 회사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관련된 포트들이
열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식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도커 컨테이너입니다. 여러분들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화 환경으로 이제 여러 서버들을 막 사용하다 보니까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API 서버 때문에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 디버거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왔고요. 현재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 현재 이 정도 비율은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요즘은 상단에 나와 있는 그런 서비스들 네임을 보시면 거의 다 아마존, AWS 쪽에 있는 클라우드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즘 이제 뭐 추세이죠. 보안적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개발 환경에서 사용하든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자원들을 편하게 사용하고 그다음 필요 없을 때는 이제 제거를 하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들이 점점점 더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결과들을 오신트 결과들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은 접근 통제인 거죠. 이 포트들이 열람을 했을 때 보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을 해서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노출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결과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해킹을 하냐, 이제 범죄자들이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해킹도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주소 같은 경우 이렇게 접속을 해서 5500 포트로 열람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렇게 커넥티라고 해가지고 뜹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실습을 할 수는 없죠. 불법이니까요. 그래서 ADB 쉘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쉘들이 뜹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쉘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리눅스 커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쉘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획득이 되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핸드폰 이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우리가 쉘 권한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제 중요한 정보들,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APK 파일 같은 걸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안상으로는 이 안에 중요한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나, 패킷상의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하고 있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의 정보, 상세 정보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어떤 것들인지 대충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SM이라고 써 있는 거나 아수스라고 써 있는 거. 아수스, SM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갤럭시 같은 형태입니다. 아수스부터 좀 보시면은 저는 이 폰들은 많이 사용 안 하죠. 여러분들이요. 보통요. 우리는 보통 갤럭시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폰이에요. 아수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SM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갤럭시 그 번호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X가 있네요. 그래서 X99 정도의 버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해킹하기보다는 대체 이런 모델들이 뭐가 노출이 되어 있는가라고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보안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내오는 그런 TV 박스들, 우리가 IPTV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웹 OS 형태의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도 이제 리눅스인 것이고 안드로이드 기반 형식하고 어차피 거의 동일하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포트가 열려 있을 거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반 같은 경우는 이거 어차피 똑같다. 근데 그 TV 같은 경우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면 당연히 외부 쪽하고도 통신이 연결되는 그런 루트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IoT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로봇 청소기도 있을 거고, 나중에는 이제 냉장고나 그런 데도 연결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IoT 보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겠죠. 왜냐면 저도 이제 이쪽 지인들이 이제 IoT 해킹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다 아파트 대상으로 좀 많이 합니다. 이게 세대들이 많은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홈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모이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단가를 받고 또 이제 모이킹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IoT 해킹과 관련된 것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단지 대상으로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파트 대단지 쪽에서 이제 들어가서 따로 이제 시큐리티 룸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결과들, 현재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서치 기능 같은 경우는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취약점들 여부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IP 대역, 자사 서비스 IP 대역에서 혹시나 개발자들이 이런 에뮬레이터를 직접적으로 서버 IP 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열람이 되어 있는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왜 그러냐면 IoT든 무선 AP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에 침투가 되면 내부 IP가 뚫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안상 더 철저하게 진행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 크리미널 IP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ADB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